김윤세 씨 나오셨습니다. 네. 네. SNS에 항상 요리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 오늘 어떠십니까?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왔을 때부터 너무 귀에 눌렸어요. 아까 저 뒤에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눌려있어요. 너무 힘들어요, 지금도. 서 있는데도. 그 정도로 네. 힘드시면 그냥 가셔도 되시겠네요. 힘든 걸 견디면서 해요. 네,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겁죠? 견뎌내셔야죠. 가벼운 마음이 들질 않네요. 견뎌내셔야 됩니다. 네. 네. 자, 기은세 씨 오늘 준비하신 요리는 뭐죠? 네, 저는 드라이 커리와 뼈 등심 돈가스를 준비했습니다. 저 익히기 힘든데 뼈 쪽이 잘 안 익혀. 처음에 한식밖에 안 떠올랐어요. 보쌈, 김치찌개, 제육볶음 이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거를 제가 뭔가 더 특별하게 한다는 건 되게 힘들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그 메뉴를 보면 나도 저거 집에서 한번 해먹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커리랑 돈가스를 하게 됐는데 커리의 맛 때문에 돼지고기라는 주제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러면 통짜로 하나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돈가스를 또 얹었죠. 자, 그러면서 기은세 선수는 자 돈가스 준비해 지금. 기은세 씨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한다. 저것도 믹서기라고 하지? 여기 땡겨서 하는 것도. 아니요, 가지기. 가지기. 뭐야, 저런 것도 갖고 와도 돼? 이거 장비를 딱 맞는 장비를 갖고 왔어. 맞아, 맞아. 아, 깔끔하다. 깔끔하고 좋다. 환경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나요? 그럼요. 오, 고개 끄덕이셨어. 김윤세 씨는 지금 향내기 작업 중이신가요? 네, 기름에다가 전을 다시... 다 다져서 넣을 거예요. 김윤세 씨는 되게 칼질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들어가는 거 뭐죠? 김윤세 씨의 카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고명 카레죠? 카레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? 토마토 페이스트. 카레 냄새가 온 스튜디오를 다 진동을 합니다. 그러네. 약간 인도 냄새도 많이 나고요. 네. 세 분 중에 기은세님께서 의외로 복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필요한 음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기은세 씨는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주방을 정리해가면서 요리를 한다는 그 내공.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온 학생의 여유랄까요? 14분이 지났습니다. 14분이요? 14분이라고. 돈가스 들어가야 될 텐데. 저기 5분에만 2시간. 돈가스 안 들어가면 안 익을 텐데요. 안 익어? 시간이. 자, 그러면서 기은세 선수는 자, 돈가스 준비해 지금. 튀김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. 빵가루는 젖은 빵가루 쓰네. 튀김 준비! 자, 튀김기에 들어가죠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왜? 왜 안 돼요? 그냥 왜 안 돼! 안 돼! 안 돼! 핵심인데! 안 돼! 안 돼! 돈가스의 생명은 제가 생각한 그 분을 잘 지키는 건데 타이머를 안 누르고 그냥 고기를 넣어버린 거예요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어떡하지? 이거 감으로 해야 되잖아요, 그러면. 기은세 씨 되게 잘 튀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괜찮습니까, 네, 정도면? 확인해 보면서. 네. 나왔다, 나왔다! 돈바호크 나왔어요. 레틴 들어갔는데? 레틴 시간이 너무 빠른데.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. 즉석밥, 트립! 8분 남았어요. 네. 네. 그리고 다시 재차 튀김에 들어갑니다. 문제가 이제 뼈등심은 뼈하고 살 사이가 잘 안 익는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요, 지금.
색은 다 올라왔어. 어. 색깔은 잘 나와. 어? 나왔어요? 이제 고수로 마지막에 또 DP까지. 자, 기은세 씨 돈가스 나왔습니다. 돈가스 네. 나왔어요. 잘 튀겨졌는데 네. 이제 썰어봤을 때 아니 익어야 됩니다. 아, 이쪽이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국물이 쫙 나오면 이제 섭섭하죠. 아. 자, 기은세 씨가 가장 먼저 요리 기은세 씨 먼저 3분을 남겨놓고 네. 아주 기은세 씨가 제일 먼저 요리를 끝내셨는데 혹시 요리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? 아, 사실 근데 커리는 제가 간을 못 봐가지고 네. 네,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? 아. 자, 그럼 먼저 기은세 씨의 요리부터 시식해 주세요. 드라이 커리 같은 경우는 토마토 페이스트로 약간 라구 소스, 라구 소스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돈가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뼈 등심 돈가스를 튀겨 봤습니다. 자, 우리 셰프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쿠킹 유눈혜 씨만 맛을 보고 있습니다. 쿠킹의 어떤 특권이죠. 아, 저 자리에서 도전자들의 요리를 먹을 수 있다. 아. 와, 아, 굉장히 짜릿할 것 같은데요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떨릴 것 같아. 못 찾아오네. 살짝 이렇게 봤거든요. 되게 셰프님도 표정이 근데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. 아, 보지 않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생각했어요. 돈가스 기가 막히게 잘 익었네. 오, 향 좋다. 자, 심사평을 좀 해주시죠. 저는 좀 내심 걱정했는데 등심이 너무 조리가 잘 됐어요. 오~ 아까 딱 커팅하는 걸 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조리가 잘 돼 있고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. 예, 네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단점도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가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의 맛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. 네, 돼지고기보다는 커리 향이라든지 뭐 고수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. 아, 네.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다. 네네.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튀길 때도 뼈하고 살 사이가 안 익는 경우가 있어서 좀 힘든 과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잘 튀겨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칭찬할 만하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드라이 커리에서 고체 카레도 넣었단 말이에요. 그게 덩어리 덩어리 져서 뭉쳤어요. 아하. 전체적으로 풀리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녹아서 짠맛이 군데군데 있는 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. 아하. 아하. 전반적으로 고기도 짜고 카레도 짜고 세 개 중에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짜요. 아하.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좀 무너진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럼 셰프님들의 마음을 움직인 딱 한 명의 요리를 선택해 주세요. 너무 떨리거든요, 이 순간이. 아, 내가 더 떨린다. 어떡해, 어떡해. 우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 돼지고기를 이용한 자유 요리! 파인다이닝 수준의 플레이팅을 선보인 기은세! 전반적으로 고기도 짜고 카레도 짜고 밸런스가 좀 무너진 음식이 아닌가. 삼겹살의 대변신! 돼지 껍데기의 식감을 살린 돈 스파이크! 완성도가 좀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부진 웍질로 샌드위치의 불맛을 선사한 줄리엔 강!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는데 입에 넣고 나니까 따로 놀기 시작을 했어요. 2라운드에 진출할 단 한 명의 승자는 누구입니까? 과연 최종 승자는? 더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